자, 1절 통고. 1절 통고? 어. 많이 한 2, 30분 가면 나와. 한 이놈 하고 나서 한 20분 정도 뒤에 나올 거예요. 20분 채 안 걸릴 수도 있겠다. 이제 한번 네. 해보자. 아무튼 점자 이제 나가는 데까지 나가고. 회사 어디 하실 거예요? 점자 넣으신부터 해야지. 점자 넣으신 이제 지금 이제 하고 그 뒤에 배워야지. 이렇다시 사랑가로 세월을 보낼 적에 시작. 이렇다시 사랑가로 세월을 보낼 적에 호사다 마라. 뜻밖의 사또께서 동보승지 당상하야 내지르고로 올라가시게 되었구나. 도련님이 부친 따라 아니 갈 수 없어 할 일 없이 춘향집으로 이별 잘 올라가시는디 점자 놓으신 도련님이 대로변으로 나가면서 울음물리 없지만은 춘향과 이별을 이룰 생각하니 아니 뭐 흉중이 답답하여 하염없는 서름이 간장했어 소산한다 두고 갈까 다려갈까 하서러니 물어볼까 저를 다려가자 언니 부모님이 꾸중이요 아무 대답 없이 밤
하여 향근 웃고 일어서며 옥수 잡고 하는 말이 수색이 만면하니 이게 웬일이오. 변직일장 없었으니 방자가 병들었소. 어디서 손님 왔소. 발소 괴로워 이러시오. 사또께 구중을 들으셨소. 누가 내 집에 다니신다 대담을 들으셨소. 약주를 과금 허여 정신이 혼미연가 뒤로 돌아가 겨드랑이에 손을 넣고 꼭꼭 찔러 보아도 몸도 꼼짝 아니 걸네. 춘향이가 무색하여 뒤로 울러 던던방 어머니
콩 물으면 말 말라니 그 속이 잠속이요 꿈속이요 마르로 마르요. 아니야 그렇게 거기를 그렇게 하지 말고 거기를 내려올 때 말을 하고 마르로요 답답해갖고 아이고 속다 좀 뭐라고 말 좀 이런 뜻이야 말을 하고 마르로요 답답해요 못 살겠소 예 춘향아 사또께서 동부승지 당상하여 내 직으로 올라가시게 되었단다 아이고 도련님 댁에는 경사나 쏘구려 옳지 인자 되었소 도련님 한양을 가시면 돼야 이 갈까 염려시오 여필 종부라 하였으니 천리 빨리라도 도련님을 따라가지 속 모르는 소리 점점 더 하는구나 내 아에 들어가 네 사정을 풍고하였더니 미장전 아이가 외방작 처포였다는 말이 원근에 낭자하면 사당 참내도 못하고 과거 한장도 못해보고 노령으로 죽는다건지 이를 장차 어쩔거나 아니 그럼 이별이란 말씀이요? 이별이야 될 수 있겠느냐마는 잠시 후기약을 둘 수밖에는 없구나 춘향이가 이 말을 듣더니 어여쁜 얼굴이 누르락 부르락 거여지며 이별 초도를 내는데 인자 이별 초도야 근데 이별 인자 시작인데 뭔 놈의 이별을 뭐 그렇게 빨리 끝날 양으로 그러냐 이 말이야 이 이별 장차 치러 이 양반들아 자 와락 뛰어야지 와락 뛰어 시작 와락 뛰어 일어서더니 어제하지 시작. 답답하니 말을 잘하네. 제 거까지 했어. 답답하니 허니 말을 너무 잘하는데. 작년 5월 시작 작년 5월 단원 나
긴 걱정 말고 단오나르으으으 이렇게 시작.